이번 섹션은 폴리몰픽 펑션, 폴리몰피즘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오늘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이용해요. 도대체 엘릭스에서 말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폴리몰픽 펑션이 무엇인지, 우리 폴리몰피즘에 대해서는 타입스크립트나 이런 수업 시간에서 공부를 했었죠. 했는데 폴리몰피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빌딩 스트럭처 then use struct. struct를 이용하는 struct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일단 룸을 만들어요. 룸하고 액션, 룸의 액션이에요. 그래서 danger crawl 룸 액션인데, 룸 액션은 뭐냐니까 방에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공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의 종류, 그것을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struct 자체, 지금 이거 struct입니다. 그러니까 depth struct에서 라벨 ID 두 가지가 있어요. 라벨과 ID. 그러니까 이 스트럭트의 이름 자체가 바로 룸 액션이에요. 그리고 또한 펑션들도 정의되어 있죠. for the last search에서 여기 있는 return 되는 값들, 이런 스트럭트 return, return, return 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자바나 이런 OOP 언어에서 말하는 어떤 클래스랑 좀 비슷하죠. 형태. 클래스 필드이고 얘는 메소드이고 이런 것과 유사하죠. 형태는 좀 비슷합니다. 물론 쓰이는 방식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룸과 액션을 정의를 했는데, 룸과 액션이 구체적으로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동작할 거잖아요. 이게 게임입니다.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얘는 누가예요. 누가이고, 그리고 얘는 어디서죠? 어디서? 그러니까 어느 방에서? 방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다양한 종류의 방들이 우리가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그렇죠?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 부분을 지금 정의를 한 겁니다. 글자를 좀 키워놓을까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보, 누가라고 하는 정보를 이 프로그램, 여기 이제 이 뱅글뱅글 돌 거예요. 이 부분이 로테이션 되는 부분, 게임을 시작할 때 누가라고 하는 정보와 그리고 어디서라고 하는 거, 이제 방들을 여러 개의 방들을 던져줘서 그 중에서 방을 하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고 또 히어로들도 여러 명의 히어로들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그리고 거기 선택된 주인공이 선택된 방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그것 또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죠? 선택을 해야 될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주인공을 선택하고, 두 번째는 그 방을 선택을, 룸을 선택을 하고, 세 번째는 그 방에서 취할 액션을 선택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일단 히어로 선택을 해서 넘어왔죠. 그리고 룸들도 복수형으로 일단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그 중에서 방을 하나 선택을 할 거예요. 랜덤으로 선택을 할 겁니다. 랜덤. 다양한 방, 방이 종류 10가지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랜덤으로 방을 하나 선택을 하고, 그럼 히어로와 룸이 선택이 되었죠. 그러면은 이제 룸마다 그 방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 그죠? 그걸 정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정의하는 것이 바로 룸의 액션입니다. 그죠? 룸에서 할 수 있는 거, forward, last, search. 그러니까 다음 방으로 건너가거나, 아니면 그 방에서 쉬거나, 아니면 그 방을 둘러보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각각의 행동에 대해서 이 행동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션, 액션, 액션이죠. 각기 다른 액션이죠. 그죠? 포워드는 이러한 액션이고, 레스트는 이러한 액션이고, 그죠? 그리고 설치는 또 이러한 액션입니다. 일단은 뭐 라벨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그러면 룸은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보면은, 룸은 이 액션을 가져옵니다. 액션을 가져오고, 룸도 마찬가지 스트럭트입니다. 그러니까 액션 스트럭트를 이용하는 스트럭트죠. 그래서 우리 제목을 스트럭트를 이용하는 스트럭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룸에서는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펑션이 클래스랑 비슷한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데이터이고, 그리고 얘가 마치 메소드인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룸의 all을, 아니 지금 현재는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은 하나밖에 없고, 나중에 방들을 계속 종류를 늘릴 겁니다. 첫 번째, 지금은 하나의 방이고, 근데 선택하고 어쩌고 할 것도 없죠. 방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 방은 description 이란 방이고, 그리고 이 방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들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이 액션들 어디서 가져왔느냐니까,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주인공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방들도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여러 개의 방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방에서 또한 액션을 선택을 하고, 그렇게 세 가지를 선택하는 거죠. 자, 그렇게 코드를 구성을 합니다. 선택이죠. 누가를 선택, 어디서를 선택, 그런 다음에 얘가 누가가 1번을 선택, 첫 번째 선택이고, 두 번째 선택은 방을 선택하는 것이고, 세 번째 선택은 그 방에서 할 행동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액션이에요. 룸이고 캐릭터, 히어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다 선택하는 거잖아요. 다 선택하는 거니까 결국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동일하겠죠. 뭐 1, 2, 3, 4 중에서 고르시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니까 같은 코드를 세 번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죠,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리팩터링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모듈들, 룸 선택이라든가 히어로 선택이라든가 액션 선택 같은 모듈들을 베이스 커맨드라고 하는 별도의 파일로 뽑아내고, 그런 다음에 얘들을 공동으로 쓰겠다라고 할 수 있죠. 같이 공동으로 쓰이는 게 디스플레이 옵션, 옵션들을 선택하는 거, 여러 가지 옵션들, 이 모듈하고 이 기능하고, 두 번째 제너레이트 캐시천, 마찬가지 캐시천이죠. 질문을 던지는 것, 휘치온, 어떤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라는 거, 팔스 앤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으로부터 인티저를 뽑아내는 거. 요 모듈은 이 다 공통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으로 쓰이는 것을 뽑아내고, 그런 다음에 히어로 초이스, 우리 이전에 에피소드에서 봤던 히어로 초이스입니다. 그죠? 히어로 초이스에서는 얘를 불러와서, 베이스 커맨드 가져왔죠? 불러와서, 그런 다음에 그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베이스 커맨드에 정의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옵션, 제너레이터 캐시천, 팔스 앤서 세 가지. 그렇죠? 나머지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습니다만은 이렇게 리팩터링을 했죠. 마찬가지 룸 액션 초이스에서 룸 액션 초이스 EX 파일. CLI입니다. 좀 이따 파일을 같이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도 마찬가지로 베이스 커맨드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룸을 선택을 하고, 그죠? 그리고 액션. 그리고 룸 선택과 액션 선택을 동시에 다 진행하도록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코드 내용을 다시 읽어보시면 룸 선택과 액션 선택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룸과 chosen action. 이렇게까지 구성을 했죠. 그리고 메인 펑션에서는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메인 펑션에서 메인입니다. 히어로 초이스 선택을 하고, 다음에 크롤에서 던전 크롤 룸 올 돼 있는데, 보시면은 히어로 초이스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은 던전 크롤 이 부분 있죠? 크롤 펑션 밑에 정의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크롤을 호출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여기 던전 크롤 CLI 룸 액션 스타트를 진행을 하고, 그죠? 여기서 다시 크롤을 호출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요. 그 부분이 밑에 나와 있나요? 아직 안 나와 있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같이 좀 볼까요?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아니네요. 다른 코드입니다. 이 코드. 창을 여러 개를 열어놔서 저도 좀 헷갈려요. 보시면 먼저 던전 크롤 룸 해서 조금 전에 봤던 겁니다. 룸에서 이렇게 하나의 스트럭트를 정의하고, 이 스트럭트에서 뭘 쓰느냐 하니까 액션이라고 하는 스트럭트를 불러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액션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룸을 이번에는 여러 개를 구성을 했습니다. 두 개를 구성했네요. 일단 하나를 더 늘어놨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방 있고, 액션, 지금 현재 얘는 액션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도 액션 하나밖에 없고, 트리그라고 있는데 이건 일단 무시하십시오. 이건 다음 에피소드에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문 두 개의 방을 구성을 했습니다. 메인에서 메인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히어로 초이스에서 히어로를 선택을 하고, 다음에 크롤에서 덴전 크롤 룸 올, 덴전 크롤 룸 올, 모든 룸을 가져오는 거예요. 모든 룸을 가져와서 그 룸들 중에서 요 크롤 룸 던져주고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 스크롤해서 뭔가 데이터를 보내주고 보여주고 사용자에게 이 룸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랜덤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CLI 룸 액션 초이스 스타트, 그죠? 그래서 선택된 룸으로부터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 액션을 선택하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액션 선택하는 과정은 따로 파일로 뽑아냈죠. Room Action The Choice에서 Room Action The Choice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 액션들을 그 중에서 골라서 어떤 액션을 고를지를 지정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을 다시 보면 여기서 룸을 선택하는 거 여러 개의 룸들 중에서 어느 하나의 룸을 선택하는 것은 랜덤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액션을 선택을 하는 것은 여기 액션 선택은 히어로 선택과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얘는 히어로 선택과 동일 과정. 따라서 히어로를 선택하는 과정 이 부분이잖아요. 히어로 초이스 스타트 이 부분이죠. 이 부분과 룸 액션 초이스 스타트 이 두 개가 서로 공통되겠죠. 그 과정이 동일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베이스로 뽑아내는 겁니다. 베이스. 베이스라고 하는 별도의 파일로 뽑아내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얘와 얘. 얘 둘이 서로 같은 프로세스를 진행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누가를 선택을 했고 여기서 다음에 어디서를 선택하는 것은 룸으로부터 랜덤으로 선택을 합니다. 룸을 선택하는 건 랜덤이고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그죠? 그 룸 액션이죠. 액션들을 어떤 액션의 종류는 물론 룸 파일에 들어있습니다. 룸 파일에 있는 액션의 종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은 히어로와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 여기까지입니다.